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월요일 고수 서바이벌의 최은정입니다. 오늘 참 많이 추웠죠. 저는 미리 단단히 채비를 하고 나와서 다행히도 추위에 떨지는 않았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까지 영하권 추위가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각별히 추위에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고수 서바이벌과 새로운 한 주를 함께해 주실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하이리치의 대표적인 수석 애널리스트죠. 핵심 테마주 공략의 달인이신 초심님을 영상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초신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국의 수많은 팬층을 보유하고 계시다는 초신님. 거의 두 달 만에 고수 서바이벌에서 다시 뵙는 건데요. 그간 네.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없고요. 네. 회원들과 함께 이제 매매를 하면서 나름 즐겁게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힘찬 활약을 기대를 해볼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서 고수 서바이벌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 아래 보이시죠? 여러분들은 문자와 전화 그리고 게시판을 통해서 종목 상담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샵 5588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1599-7770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 상담 이외에도 증시 관련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경제TV 사이트 실시간 종목 상담란에 종목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또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참여해 주시는 선착순 300분께는 하이리치 증권 방송 3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무료 이용권 받아가시는 기회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고수의 이슈를 시작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장중 오락가락하던 코스피 지수가 장 막판에 뒷심을 발휘했습니다. 네. 1592선에서 마감이 됐죠. 오늘 장 어땠습니까? 어떻게 보셨는지요? 오늘 장 글쎄요. 좀 많이 답답한 느낌들을 많이 줬었죠. 네. 뭐 실질적으로 뭐 지수 자체는 사실상 뭐 좀 상승을 했었던 부분들은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별로 좋지가 않았었거든요. 특히나 뭐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종목군들 뭐 이런 것들은 좀 많이들 답답한 모습이었고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투매에 대한 양상들을 좀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뭐 이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시장 역시나 답답한 모습이 있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1%대로 올랐는데 뭐 특별한 점들이 있었나요? 업종별로 또 수급별로도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뭐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 그 투자자분들께서 상당히 많은 고민들이 있을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시장 자체를 살펴봤을 때 도저히 오를라 해도 오를 수 있는 어떤 명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뭐 경기 지표라든지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부분들, 뭐 특히나 근래에 또 나왔었던 얘기가 G20 회담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출구 전략에 대해서 좀 시행하는 부분들에 대해 국제적인 공조화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최대한 뒤로 미루는 쪽으로서 가겠다라는 얘기들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금리에 대해서 동결 조치를 취했었던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금리를 보통 그 한국은행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기준금리 자체는 상당히 낮은 상태이다. 이 기준금리 자체를 유지를 한다라면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막을 수 없고 그 외에 또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경기 자체를 망치는 구조들이 될 것이다 라는 표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동결 조치를 취했죠. 그 얘기는 결국 경기가 금리 인상을 했을 경우에 버티지 못할 정도로 취약하다. 결국 그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 경기 자체도 좋지 않고요.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급 주체들, 실질적으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매수세 자체도 상당히 약한 구조. 거기에다가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코스닥 시장 또한 상당히 미약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들을 본다면 현재 장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답답한 양상들을 보여줬었고 향후에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 물론 뭐 뒤에서 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지만은 현재 시점까지는 그러한 구조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대로 상승을 했는데요. 하지만 현 시장 상황이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한밤에도 코스피 200 선물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요. 코스피 200 선물을 거래하게 된다면 밤늦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될 텐데 코스피 시장에는 장기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네, 일단 이 코스피 200 자체가 거래가 실질적으로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이제 새벽 5시까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겠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이 부분들은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뭐 시장에서는 이로 인해가지고 유동성이 상당히 많이 공급되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좀 이렇게 그 호황제들이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왜곡현상, 즉, 미국장이 급등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갭상승을 뜨고 그리고 또 갭하락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좀 축소가 되면서 좀 시장 자체가 건전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이 시장 자체가 조금 그 우리가 거래를 하고 있는 이 부분들에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좀 많은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이제 매수 주체도 없고 거래량도 많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에 대응하기가 참 쉽지만은 않은데요. 자, 내일장 전망을 잘 들어본다면 그래도 내일장에서 수익을 조금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내일장 전망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내일장에 대한 전망을 드리기 앞서 네.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대로 결국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경기, 즉 경기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여기에다가 수급적인 구조에서도 매수 주체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들을 드렸는데, 차트를 보시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시면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매수 주체의 부진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는데, 그것은 고로 수급에 대한 공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즉 수급 주체 자체가 매수를 해줄 수 있는 수급 주체가 없고, 그리고 그러면 과연 그 수급들이 왜 시장에 대해서 매수를 해주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경기 지표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했을 때 경기가 상당히 좋지 못한 구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여기에다가 또 그동안에 시장이 상승을 했었던 주된 요인이 바로 3분기의 어떤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 실적 호전입니다. 그러면 결국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를 했었는데, 오늘장 코스닥 시장이 급락에 대한 형태들을 보여줬었던 이유가 바로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부분들이었었죠. 그럼 결국은 실적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있어가지고 수급 자체도 이끌어지지 못하는 상황이고, 향후의 경기, 결국은 주가는 경기에 선행한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네. 이 부분들에 있어서 경기 자체도 지금 좋지 못한 상황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와 같은 구조들을 봤을 때 주가 자체는 상승을 하기에는 어려운 구조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즉 현재 상황이 바로 이러한 구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 그러면 시장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더 이상 이제 볼 게 없느냐라고 얘기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즉 보통 어떤 상품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주가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어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거기에서 이제 수요가 많으면은 그에 따른 그 가격 상승, 희소성이 이제 커지면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겠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공급 자체가 많아진다라면 거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하는 그와 같은 구조들이 만들어질 것인데, 결국 현재 시점에서 아까 그 뭐 출구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금리 인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구조들이 보여진다. 결국 이 시장에 대해서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경기 부양책들을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성은 계속해서 공급이 된다. 그러면 결국은 시중의 유동성이 계속 팽창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팽창된 수급 자체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보통 부동산으로 갈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최은정 앵커께서는 부동산 시장이 상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요? 예, 앞으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부동산, 그 다음에 주식시장, 그 외에 또 어디에 투자할 만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투자할 만한 곳이요? 네. 어디다 해야 될까요? 딱히 없죠. 네.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은 크게 부동산, 그 다음 뭐 채권이나 이런 쪽도 있겠지만은 제외를 하면 부동산과 그 다음에 주식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급 자체가 몰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있어서 가격이 형성이 된다라는 말씀들을 드렸는데, 부동산 시장의 어떤 부분들을 보신다면 수요가 점진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수도권의 일부 지역들, 뭐 강남권이라든지 이런 쪽들을 제외를 하고서는 실수요가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과거에 주식시장이 상승을 했었던 부분들은 기대심리입니다. 지금 사면 더 오르겠지라는 기대심리에 의해서
대출을 땡기고 그 대출을 통해서 집을 사고요. 또 집을 구매하면 또 다른 투자자들이 더 많은 대출을 땡겨가지고 또 집을 구매를 해주는 그와 같은 구조들. 즉 매수가 매수를 부르면서 거기에 있어서 가격 상승이 들어왔었던 것이지 실질적으로 집이 필요해서 구매를 한 투자자들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그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향후에 그 거품 자체가 꺼지는 구조들이 왜 만들어지느냐. 바로 실수요가 줄어든다라는 거죠. 즉 현재 시점에서 2018년부터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감소를 합니다. 출산율 자체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있어가지고 그 인구 자체가 감소를 한다라면 그리고 또한 일반적인 그 성장 과정을 거쳤을 때 일반적인 회사를 취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집을 구매를 한다라는 건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죠. 네. 그러면 결국은 부동산 쪽으로의 자금이 몰리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들을 내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은 시중에 공급되어 있는 유동성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그럼 또 여기서 한 가지 또 체크를 해야 되는 게 그럼 반대로 출구 전략을 시행을 하는 금리 인상이라든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축소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라면 주식시장 다시 한번 꺾이는 구조가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또 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들도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금리를 동결을 했었던 부분들이 경기가 그만큼 금리 인상을 버티지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인상을 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금리 인상을 한다라거나 경기 부양책들을 시행을 한다 경기 부양책들을 축소를 한다라는 건 그만큼 경기가 호전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는 경기에 선행을 한다. 경기가 좋아졌다라는 건 결국은 주가의 상승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그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들을 드릴 수가 있는데 결국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경기가 부진한 구조들을 보이더라도 그 유동성 자체가 주식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또한 유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정부에서 움직임이 나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있어서 경기 회복에 따른 주가 상승의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럼 결국은 그 부분들에 있어서 유동성이든 경기든 둘 다 주식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장.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은 아니다. 그때는 곧 임박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내일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은 내일장은 조금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셔야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 반딧불이님께서는 지난주도 그랬고 이번주도 그랬고 매수의 기회를 노려볼 만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초심의 의견은 좀 다르신 거군요. 그렇죠. 네. 매수 자체는 조금 그 늦춰야 되겠죠. 늦추고 나서 시장을 좀 확인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왔을 때 그때 즉 추세가 전환이 좀 되었을 때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초신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그렇게 큰 호황을 누릴 것 같지는 않고 그 단기적인 유동성이 앞으로 주식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돈을 좀 슬슬 모아보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자. 연 3%대인 은행 금리를 보고 예금에 투자하기에는 앞으로 뭐 그 시장 상승률도 반영이 될 것 같지가 않고요. 네. 또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 제가 주식 시장 흐름도 매일매일 꼼꼼히 살펴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잘 결정을 한 걸까요? 잘한 걸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반대로 못한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결국은 결과를 보고 나서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를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제 가상 계좌에 있는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제 목표가요. 네. 1년 안에 이 1,000만 원을 더블, 딱 두 배로 늘리는 건데요. 네. 장 흐름이 지지부진하고 거래량이 1년 내 최저 수준이다. 하지만 늘 오르는 종목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래서 잘만 하면 제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초신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조언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지금 화면을 보니까 경력이 어깨 넘어 1년으로 되어 있네요.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네. 투자는 안 해봤고요. 네. 네, 그런 상황인데, 글쎄요. 일단은 보통 주식을 처음에 입문을 하는 투자자들은 뭘 살까라는 고민들을 좀 많이 합니다. 즉, 초보들은 뭘 살까라는 고민들을 하죠. 지금 그 시청을 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장이 딱 열렸을 때 9시 땡 하고 열렸을 때 스스로가 오늘은 뭘 사보지? 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스스로가 초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초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되겠고 저도 초보네요. 그럼 그렇죠. 네. 보통 초보들은 뭘 살까를 고민을 하고요. 조금 더 늘어서 이제 한 중수 정도가 되었을 때는 사도 될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 수준에 이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팔까라는 고민들을 하는데 보통 일반 투자자들은 어디서 팔까라는 고민은 없죠. 오로지 어떤 종목이 좋을까, 어떤 종목이 오를까, 이 종목이 과연 오를까 정도까지만 고민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런 흐름들을 보였을 때는 역시나 주식시장에서는 박살이 나는 구조, 뭘 살까라는 고민들을 하는
그와 같은 상황들이 된다면 좀 박살나는 구조들이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네. 네, 뭐, 그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서 좀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 목표인 1년 안에 1,000만 원을 더블로 늘린다. 이 목표 설정은 어떠세요?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 현재는 뭘 살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뭘 사볼까요라는 질문들을 항상 던지고 싶어 하시고, 그러면 결국은 아직까지는 초보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라면 실질적으로 1,000만 원을 가지고 2,000만 원을 만드는 거 어려운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불가능한 또 한 것도 아니고요.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상황에서 그 1억을 드리더라도 1,000만 원을 벌기가 힘드실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하셔도 저는 해볼 텐데요. 그래서 네. 아무리 불가능하셔도 하겠지만 저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당장 시작을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좀 조언 좀 해주세요. 제가 내일 당장 또 매수를 할 거거든요. 어떤 종목들을 사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장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실질적으로 말씀드렸었던 대로 지금은 아직까지 지켜볼 단계이다. 지켜보고 나서 이제 장이 조금 좋아졌을 때 그때 조금 접근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안 그러실 것 같아가지고 네. 네, 그게 조금 걱정인데 그렇게 하시죠. 네. 아, 바로 수익이 나는 종목들이 눈에 보여야 할 텐데 그런 종목들이 사실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우량주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을 테지만 이 종목이 1년 내 두 배를 뛸 수 있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종목들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첫 번째가 대한해운입니다. 최근 네. 들어서 해운이랑 조선업황 굉장히 좋지 않은데 이 대한해운은 회사가 한 4, 50년 됐는데 망할 리도 없고요. 네. 또 지금 주가가 최저 수준이라면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눈여겨 그래서 보고 있고요. 네. 또 한 종목은 LNF인데요. 네, 최근에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부진했는데 이 LNF, 2차 전지 관련한 사업이 계속 간다면 성장성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네. 제가 또 한 가지 종목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연말이잖아요. 네. 연말이면 뭐 송년회니 여러 가지 모임들이 많은데 이때 가장 많이 팔리는 물품이 뭘까? 술 아니겠습니까? 술? 네. 그래서 제가 하이트 맥주나 진로 정도의 매수를 해보면 매출도 늘고 제 주식도 돈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는데요. 어떠세요? 네, 일단 지금 말씀해주신 종목군들을 좀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상당히 괜찮아요. 네. 분명 좋은 저 고민 많이 했거든요. 네, 네,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고민 네. 많이 하시고 연구도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글쎄요. 일단은 이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특히 뭐 대한해운 같은 종목군들도 나쁘진 않아요. 분명 어떤 기업에 대한 가치라든지 자산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현재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 구간입니다. 심지어 이런 종목군들은 경기가 조금만 뒷받침이 되어주고 그리고 해운 업황들이 조금만 좋아진다라면은 쉽게 두 배 이상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뭐 4만 원 초반대에 머무르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들을 분명 할 수 있죠. 하지만 주가라는 건 꼭 그 가치만을 반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즉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 가지고 종목에 대한 선별을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모두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주가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투자자들이 좋게 생각을 하느냐 또는 나쁘게 생각을 하느냐. 어찌 보면 주식이라는 건 연예인과 똑같습니다. 5년 전, 10년 전에 가장 큰 대스타로서 이렇게 유명세를 떨쳤었던 스타들도 어느덧 뒤안길로 갔죠. 그런 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역으로 현재 시점에서 인기가 없다 하더라도 어떤 그 드라마를 통해서 인기를 다시 한번 누리는 그런 뭐 상황들이 발생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결국 주식이라는 것도 현재 시점에서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는데 일단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지금 상황에서는 인기가 없습니다. 없는 네. 상황이죠. 하지만 향후에는 분명 좋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인기가 좋아졌을 때 좋아질지 안 좋을지는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다 이거 해가지고 무조건 대스타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연예인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좀 더 기다리고 나면은 즉 어찌 보면은 그 연예인에게 투자를 한다라는 입장으로서 본다라면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적으로 특히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네. 지켜보고 나서 추세가 좀 돌아서면 그때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켜본다면 어느 정도는 지켜봐야 하나요? 저는 1년 안에 두 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잘 네. 드리도록 하죠. 일단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추세 자체가 보시면은 고점 자체가 계속해서 낮아지는 구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바닥권에서 저점을 대략적으로 5만 원권에서 어느 정도 형성을 해주려는 움직임들을 보여줬었는데 다시 한번 깨고 내려갔죠. 즉 지켜줘야 되는 자리에서 지켜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저점을 어느 정도 형성을 하던 자리에서 지키지 못하니까 급락에 대한 형태들이 들어왔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5만 원권에서도 어느 정도의 지지에 대한 역할들을 보여주면서 반등 또한 많이 들어왔었던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추세를 지켜내지 못하고
고점을 계속해서 낮추는 하향 구조로서 보여준다라는 건 아직까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확대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셨을 때 주가를 보실 때 이 이평선들의 역배열 형태, 즉 가벼운 이평선들이 아랫방향에 깔려있죠. 5일 이평선이 맨 아래 있고 그 다음 10일, 20일, 60일, 120일, 240일 이런 식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건 그만큼 단기적인 투자자들이 이 주식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투자자들이 돌려서는 구조, 즉 이 이평선들이 정배열로 돌아서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었을 때 투자를 하더라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즉 지금 4만원권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차라리 이런 종목군들은 6만 5천원이 돌파되는 구조에서 사는 게 훨씬 더 싸게 사는 겁니다. 즉 가격적으로 본다면 4만원에 사는 것이 훨씬 싼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6만 5천원 자리들이라든지 이런 자리들을 돌파를 했을 때 확인하고 매수를 하더라도 오히려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군들은 훨씬 더 잘 치고 나가는 구조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8만원 그 이상 10만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즉 추세를 확인하고 나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LNF랑 하이트맥주는 어떤가요? LNF도 분명 잘 고르신 거예요. 네. LNF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분기 실적이 조금 저조하다고 해가지고 지금 급락에 대한 형태들이 들어왔었는데 분명 성장성이라든지 기업의 어떤 기술력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분명 고무적인 형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LNF 같은 경우에도 주가에 대한 반등 자체가 분명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LNF 같은 경우에도 주가에 대한 어떤 그 가격 조정들이 상당히 가파르게 들어왔습니다. 주식이라는 건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는 빠질 만큼 빠졌을 때 또는 팔 투자자들은 모두 팔았을 때가 가장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결국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신다면은 주가에 대한 어떤 하향 곡선들이 4만원대, 5만원대에서 보여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는 구조, 즉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실적 부분들에 대한 공포 심리가 상당히 녹아나 있습니다. 즉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더 빠지는 거 아닌가라는 공포 심리가 지금 묻어나 있는 상황인데 그 심리 상태 자체가 어느 정도 호전이 되면은 그 부분들에 있어서 주가에 대한 반등 충분히 들어올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3만 원 이상에 대한 흐름들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럼 결국은 수익을 크게 노릴 수 있을 때 그 추세가 돌아서는 시점들을 잡아서 들어가셔야 되겠죠. 저는 사실 빠지는 차트를 보면요. 더 네. 사고 싶은 욕구를 막 느끼는데 어떻게 네. 해야 될까요? 나쁘지 않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실질적으로 가장 크게 다치는 건 양봉에서 사는 겁니다. 초보 투자자들이 물론 주식이라는 건 양봉에서 살 때도 있고 음봉에서 살 때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크게 박살이 나는 건 어떤 투자자들의 흥분 상태, 그런 고조되어 있는 흥분 상태를 쫓아가면서 추격 매수를 했을 때 가장 크게 다치거든요. 오히려 음봉이 떨어질 때는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가격 조정이 좀 많이 들어왔을 때 매수를 하는 그런 구조들을 보여주는 게 훨씬 낫다. 즉 음봉에서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LNF도 아직은 살 시기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하이트맥주는 어떤가요? 아까 하이트맥주를 말씀을 하시면서 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그 연말 송년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은 맥주가 많이 팔리는 것이 아닌가, 뭐 술에 대한 판매량이 급증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술은 1년 내내 잘 팔리고요. 1년 내내 잘 팔리고 그리고 연말에 팔리는 양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은 구조들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보통 그때 뭐 하이트 맥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월드컵 시즌이라든지 올림픽 시즌 이럴 때 뭐 생산량이라든지 판매량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실적이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가에 대한 반향은 별로 미미한 부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때도 반향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건 연말에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일단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관심 종목에서 좀 배제를 하시고 LNF라든지 대한해운 같은 종목군들은 괜찮게 보셔도 되겠다. 단 매수 타이밍 자체는 조금 늦추셔라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니 저는 당장 내일 매수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고른 종목들이 다 지금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그렇다면 초신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목 좀 말해주세요. 저 내일 살만한 종목 좀. 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네. 뭘 살까라는 고민을 하는 투자자들은 초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초보예요. 네, 초보입니다. 초보이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시장에선 초보라고 해서 봐주지 않습니다. 보통 그 우리나라라든지 여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를 하죠. 예를 들면 어떤 그 지원책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 출산 장려를 위한 어떤 세제 혜택이라든지 그리고 지원책들 이런 것들도 어떤 일정 수준의 그 수익 자체가 소득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국민들에게 더 우선권을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주식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보라고 해서 봐주지 않고요.
또한 고수라고 해서 거기에 있어서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최 회장 앵커가 빙판 위에서 김연아 선수와 피겨스케이팅을 같이 대결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주식시장에서 나는 초보기 때문에 이렇게 할게요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초보기 때문에 봐주세요라는 건 주식시장에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할 때 마인드 자체는 고수에 대한 마인드로서 가야 된다. 그럼 결국은 언제 팔까라는 생각들을 했을 때 과연 내가 이 LNF라든지 대한해운을 지금 사서 더 비싸게 팔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 즉 예를 들면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도 44,000원권에서 사는 것보다 오히려 추세가 돌아서는 걸 보고 55,000원, 65,000원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확인하고 곧장 차익에 대한 마인드로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추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더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굳이 그 더 빠지는 흐름들에서 고생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지켜보시다가 시장 자체가 아까는 아니다. 단기적으로 그 단기라는 게 길지 않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시청을 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도 아우 저 친구 왜 저렇게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느냐라는 말씀들을 하실 건데 단기적이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2010년 상반기까지는 기회입니다. 특히 정부 정책 수혜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5배에서 10배 정도를 떠주는 우정홍 테마의 차트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한양디지텍이라든지 비츠로테크 이런 종목군들 보면은 연초 그다음에 연말에 급등을 하는 양상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이런 종목군들 곧 출연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들어간다. 지금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같이 이제 초보고 이제 막 주식에 입문하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시장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주식 시장을 상당히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다치지 않기 위해서. 내 계좌가 박살이 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주식시장이 너무도 어려운 곳이고 너무도 무서운 곳이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지금 어떤 회원님들의 그리고 또 그 시청자분들의 HTS에 찍혀있는 그 수치 자체가 게임머니가 아닙니다. 회원님들의 어떤 피와 살이 묻어있는 돈들이거든요. 거기에서 회원님들께서 쉽게 생각을 하시는 수수료 몇십만 원 그것 자체도 가족분들께 어떤 회식이라든지 또는 우리 아이가 가지고 싶어하는 운동화 한 켤레 안 사주고서 들어있는 돈이에요. 그러면 그런 돈들을 자체를 생각을 하시면서 내 매매 한 번에 우리 아이의 운동화 한두 켤레를 사주지 않았던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보내주지 못했던 홍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신다면 훨씬 더 매매 자체가 상당히 조심스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주식시장을 상당히 두려운 곳으로 생각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만큼 조심의 조심 그리고 준비를 많이 하셔서 뛰어드시길 바랍니다.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네. 저와 같은 투자자와 동일한 입장에서 경쟁을 하시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어떤 매매를 한다라면은 글쎄요. 얼마 정도 벌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초심님이 인기가 그렇게 많으시니까 한 30% 이상의 수익은 내시지 않을까요? 네. 천 단위로 어떤 매매를 한다라면은 40에서 50% 정도까지 월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억 단위가 넘어갔을 때 물론 한 20%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투자자들과 즉 저 또한 어떤 이 주식시장에서 0.1% 안에 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저 또한 매매를 하면은 까먹진 않아요. 분명 항상 꾸준하게 벌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과연 회원님들께서 고작 어깨 너머로서 배우고 그다음에 증권방송 몇 번 청취하시고 책 몇 권 보셨다고 해가지고 과연 이 주식시장을 꿰뚫어보고 계시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저와 같은 투자자와 경쟁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그리고 더 큰 노력들을 하시고 나서 시장에 뛰어드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시장을 두려워해라. 오늘 초심님의 명언이셨던 것 같습니다. 자, 왕초보 최은정의 투자 얘기는 매일매일 계속되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어떤 종목을 포트폴리오 내 구성을 해서 수익을 내가는지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은정의 그 투자일기에 나오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순전히 제가 고른 종목들이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잠시 뒤에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여러분들 샵 5588번 그리고 1599-7770번으로 문자와 전화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뵐게요. 재테크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우리 경제의 반짝이는 흐름이 보이는 시간. 재테크 해결사 센 경제 매거진과 함께하세요. 경제 뉴스를 통해 재테크를 말한다. 주간 경제 이슈를 서울경제신문 경제 전문 기자와 업계 전문가가 심층 분석해주는 더센 뉴스. 재테크의 시작은 생활 가까이에서
일상 속에서 돈 벌 수 있는 생활 속 재테크 현장, 재테크 플러스. 경제 전문가의 수준 높은 재테크 강의를 안방에서 편안하게 만나보세요. 금융, 부동산, 보험 등 투자 상품의 핵심 알맹이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리는 잘 벌고 잘 사는 법. 각계각층 명사의 이야기를 통해 성공을 체험해보는 퍼스트 클래스.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대한민국 대표 재테크 프로그램 센 경제 매거진에서 재테크의 모든 것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깊이 그리고 재미를 동시에 추구하는 토크쇼 같은 인터뷰 홍현중의 위디 저널리스트의 날카로운 시각 그리고 위트로 홍현중 해설위원이 이 시대의 아이콘들을 찾아갑니다. 매주 화요일 유쾌한 지적 담론의 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기존 인터뷰와 차별화된 고품격 토크 프로그램 홍현중의 위디 서울경제TV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고수는 해결사를 시작합니다. 먼저 고수의 대박 컨설팅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문자와 전화 그리고 게시판을 통해서 보내주신 종목들 중에 한 분을 추첨해서 그분의 포트폴리오를 모두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분이 되셨을지 전화를 연결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어디서 전화 주셨습니까? 네, 구리신데요. 거제시요? 구리, 구리. 구리요? 예. 네, 어떤 종목들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까요? 동아제약하고요. 네. 저, 오늘, 뭐 했는데, 대우건설이요. 대우건설이요. 예. 네, 대우건설 매각 기대감으로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던데. 아이, 그래도 좀 손해봤어요. 네. 어떤 가격으로 얼마 정도의 매수 비중을 예. 갖고 계신지 좀 여쭤볼게요. 14,000원이에요. 네. 10%요. 대우건설은 14,000원에 10% 정도로 갖고 계시고 네, 동아건설은 동아제약은 자 115,500원에 70%예요. 70%요. 예. 비중을 꽤 많이 갖고 계신데 특별히 이 종목을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예, 그것이 좀 많이 올라올래 좀 또 좋은 종목이라고 누가 좀 추천하고자 했더니 네. 계속 빠지네요, 그냥. 어떤 분이 추천을 하셨나요? 혹시 친구분? 예, 친구분이요.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인데요? 같이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인데요. 투자의 고수는 아니시구나, 그쵸? 아니요, 그 사람은 순 단타만 해요. 네. 그날 샀다, 그날 팔고 하는 사람인데, 그것을 믿고서 좀 구매를 했던 것인데, 좀 조금 손실이 가난 같아서 참 답답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단타 매매 고수신 초신님이 제 옆에 앉아 계신데요. 예. 저희가 이거 저 예, 이것을요. 네. 예, 언제쯤이나 회복이 될 것인지 그 사람 한 2, 3개월 가져가도 괜찮은 것인지 한번 분석 좀 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신님과 저희가 함께 분석을 잘 해드릴 테니까 전화 끊고 잘 들어보시기 바랄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이 두 종목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지금 그 목소리상으로 이렇게 이제 네. 좀 이렇게 그 들었는데 연배가 조금 있으신 투자자분이신 것 같아요. 투자자분이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의 어떤 좋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덜컥 사버리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아 보이기 때문에 많이 먹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초보와 중수와 고수에 있어가지고 오로지 좋은 종목을 사기 위해서만 생각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이 주식시장에서 너무 성급하게 매수를 하셔서는 안 되는 입장에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즉 팔 때를 생각하지 못하시고 70%까지 비중 자체를 늘리셨다라는 건 조금 투자 자체가 적합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지금 비중 자체가 전혀 조절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은 수익을 거둘 수는 있을지언정 손실이 크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수익과 손실, 즉 수익을 냈을 때 크게 거둘 수 있다라는 점과 그 다음에 손실을 봤을 때 크게 볼 수 있다라는 부분, 이거는 확률상에서 수익과 손실에 대한 확률이 반반이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라는 건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승률이 채 30%에 미치지 못하죠. 30%에 미치지 못하는데 그 30%마저도 더 먹겠다라는 욕심으로 인해서 다시 반납을 하는 구조들을 좀 많이 보여줍니다. 그럼 결국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은 10%고 그 다음에 손실이 날 수 있는 확률은 90%인데 이 상태에서 비중을 크게 늘린다? 이것 자체는 사실상 계좌의 자멸로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상당히 많이 내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조금 제가 좀 독하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독하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현재까지는 괜찮아요. 지금 현재까지의 매매에서는 어떤 발생된 손실분 자체는 제가 말씀드렸었던 향후에 분명 긍정적인 장이 필히 옵니다. 이 유동성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결국은 주식시장으로 몰릴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그때 당시에 크게 수익을 거두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 주식의 손실과 수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매에 대한 어떤 패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잡으실 필요가 있겠다. 일단 원칙적으로 설정을 해드린다면은 투자금의 20% 이상을 한 종목에 늘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손절폭 자체를 마이너스 10%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10% 이상이 넘어간다면 그거는 초기 매수 자체가 실패를 했다. 그럼 실패 자체를 인정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손절 처리를 하시고 좀 더 차분하게 기다리시면서 거기에 있어서 투자를 하셔라라는 말씀들을 먼저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차트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 동아제약입니다. 동아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비중이 70%인 상황이죠. 그런데 이 종목이 과연 70%까지 투자를 할 수 있을 법한 종목인가라는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매출 부분들을 살펴보시면요. 올해 상반기까지 매출 자체가 한 3,900억 정도가 발생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1,950억 정도를 판관비로 지출을 했죠. 결국은 판매와 관리비로서 어느 정도 매출의 절반을 떼어냈다는 것들. 그럼 결국은 거기에 있어서 마진율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비용 자체가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이익 자체가 발생이 되기가 어려운 구조로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 그러면 결국 사업에 대한 어떤 구조라든지 그런 것들을 탈피를 하기 전에 즉 변화에 대한 흐름들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들이 있겠다. 물론 뭐 발기부전 치료제인 자이데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 식품의약국의 뭐 임상 3상에 돌입을 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 성장성으로서 가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거기에서 매출 자체가 발생되지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이 같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그 흐름들에 있어 가지고 너무 긍정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일단 11만 5천 원 정도 그 가격에 매수를 하셨다면 현 시점에서는 보유선 자체를 10만 원으로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 자체를 이탈한다면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구조들이 들어올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추세 자체가 분명 깨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11만 원에 대한 이탈을 보여주면서 장대 음봉을 형성을 했다라는 거죠. 장대 음봉을 형성을 했다라는 건 그만큼 투자자들의 매매 심리 자체가 아랫방향으로 쏠려 있는 상황이다. 그럼 이 구조들을 역으로 치켜 올려야 된다라는 것들. 즉 위에서 꾹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위로 올려치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많은 매수에 대한 힘이 필요한데 11만 원 자체를 돌파를 하지 못한다라면 아직까지 약하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만 원에 대한 돌파 여부들을 체크를 하시고 이 자리에 가까이 근접을 했을 때 즉 11만 원 근방에 갔을 때 주가가 지지부진하다. 그럼 여기서 40% 물량 털어내시길 바랍니다. 즉 매수가 생각하지 마시고요. 40%를 일단 털어내십니다. 털어내시고 나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보여줬을 때 11만 5천 원을 체크를 합니다. 11만 5천 원에 대한 돌파.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물량을 또 털어냅니다. 20% 정도 털어내시고요. 왜냐? 지금은 분명 실패를 한 매매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비중 자체를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나머지 10%로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흐름들이 들어온다면 수익을 노리되 그렇지 못하다면 분명 20%와 40%를 통해서 매도를 해서 비중을 축소를 하시는 전략. 그러면서 향후에 종목 교체를 노리는 전략입니다. 즉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 자체가 분명 거기에 있어서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되기 전까지는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은 확인을 하고 나서 성장성, 즉 12만 원에 갔을 때 15만 원, 20만 원 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이 보일 때 매수를 오히려 더 비싸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일단 10만 원 손절선 설정을 하시고 1차 11만 원, 2차 11만 5천 원에 갔을 때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시는 전략들을 취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두 번째,
네, 대우건설이죠. 14,000원에 10% 정도를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매수에 들어가려고 대기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일단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누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주식을 복권으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보셨을 때 주식 투자에 대해서 호재성 뉴스가 나올 것을 기대를 하면서 거기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그 호재성 뉴스를 기대를 해서 매수를 한다. 이것 자체는 잘 걸리면 수익이다라는 생각들로서 좀 진입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최대한 접근을 좀 배제를 하시는 쪽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현재 시점에서 그 매수 단가 자체가 14,000원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일장 어느 정도의 올라오는 흐름들에서 그 흐름들에 있어서 오늘의 고점 자체를 넘어서지 못한다라면은 시세가 한풀 꺾이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수 단가 이상에서 보유선 자체를 타이트하게 잡아가도록 할게요. 네. 보유선 자체를 오늘의 시가 자체를 이탈을 한다라면은 잘라주시는 전략들을 취하도록 하고 추가적인 반등이 들어온다라면 14,500원 이상권 돌파 여부 체크를 하시고 그렇지 못하다라면 여기서는 일단 적은 비중이지만 5% 먼저 차익을 합니다. 5% 차익을 하고 나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매수 단가 또는 보유선 제가 제시를 해드린 보유선 자체를 어느 정도 매수 단가로 손절선으로 지키시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5%를 던져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5%를 바닥권에 던진다 할지라도 최소한 손실을 보지 않고 나오는 구조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안정적인 매매가 가능하실 것이다. 즉 결국 내일장은 시가를 기준으로 보유선을 설정을 하시고 나서 오늘의 고가 즉 14,500원 정도 부근을 돌파를 해주는지 여부 체크 돌파를 못한다면 절반 던지시고 나서 대응을 하시는 그와 같은 전략들을 좀 취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수의 대박 컨설팅 시간을 받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샵 5588번으로 들어온 문자 메시지 중에서 한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이번 종목은 삼성 SDI인데요. 15만 원에 20% 정도를 매수를 하셨다고요? 네, 일단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분명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이었죠. 3분기 실적 매우 긍정적이었었는데 주가 자체가 지금 뭐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그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고점을 형성을 하고 나서 즉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점을 형성을 하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역할 흐름들을 보여주는 건 결국은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죠. 4분기 실적 자체가 어느 정도의 그 모멘텀 즉 3분기는 좋았었지만은 여기에 있어서 향후에 4분기가 받쳐주지 못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에 대한 불안 심리로 인해가지고 주가가 어느 정도 꺾였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뭐 새롭게 출시되는 노트북이라든지 그 다음 핸드폰 부분들에 들어가는 배터리 부분들 그 외에도 또 이제 BMW 쪽에 어떤 그 간접 납품을 통해 가지고 한 다리를 건너서 간접 납품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결국 실적 부분들은 호전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내년도 한 2분기라든지 이런 시점들이 도래를 한다면 실적 분명 긍정적이겠죠. 하지만 주가라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반영을 하고 올라왔었던 겁니다. 결국은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에 대한 흐름들을 살펴보셨을 때 결국 이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들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이 주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셨을 때는 추세를 예를 들어서 깬다라면은 썩 좋지 않게 보셔야 되겠다. 결국 그렇다라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셨을 때 이 추세에 대한 그 유지선 자체는 13만원으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아랫단에 설정을 해가지고 128,000원을 이탈을 한다라면은 과감하게 매도 후 추세를 관찰을 하시는 전략들을 취하시도록 하고요. 일단 반등이 들어오는 구조들이 보여준다라면은 이 145,000원에 대한 돌파 여부들을 체크를 합니다. 매수단가 자체는 15만원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14만 5천원 자체를 돌파를 못한다라면 추가적인 시세에 대한 파동들을 기대를 하긴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일단 14만 5천원에 대한 돌파 여부 체크 그리고 나서 15만원에 대한 안착이 나오는지 여부들을 체크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되 일단 12만 8천원을 보유선으로 설정 그리고 분명 어느 정도의 성장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내포를 한 기업이기 때문에 추후에 15만원에 대한 돌파를 보여준다라면 정고점에 대한 돌파 여부들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수익을 노리는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종목이나 단기적으로 12만 8천원에 대한 어느 정도 이탈이 보여준다면 썩 좋지 않게 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게시판을 통해서 들어온 종목 중에 한 종목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종목은 동부화재인데요. 34,600원에 비중은 한 10% 정도를 갖고 계시다고요. 장기 전망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셨는데요.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들고 가도 될 만한 종목인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이런 점들 좀 말씀을 해주세요. 동부화재.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그 보험주라든지 그다음에 그 은행주들 이런 쪽들은
글쎄요라는 말씀들을 좀 많이 드립니다. 네.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투자를 함에 있어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수익성이에요. 수익성인데 지금 이 동부아재 같은 경우에는 매출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조금 이렇게 낮아지는 구조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좀 성장에 대한 둔화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은 앞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굳이 들고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시장은 분명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내 종목이 못 가는 상황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유동성 공급에 의해서 시장 자체는 치고 나가는 구조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그 종목군들이 가는데 소위 말하는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즉 내 종목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는 구조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동부아재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실적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상반기, 즉 4월에서 9월까지의 어떤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다면 1770억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정도의 어느 정도의 그 영업이익 자체를 기록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결국은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감소를 한 거죠. 7.5% 정도 감소를 한 부분들이 있겠는데 결국 그 같은 구조들이 보여지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상승에 대한 추세가 꺾이면서 고점이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들. 그러면 결국은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 매수단가 부근에서 소폭 빠져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주가가 더 밀리는 구조들을 보여준다라면 일단은 매도에 대한 흐름들을 보여주는 것이 유효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32,500원 정도를 보유선으로 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32,500원 정도를 대략적으로 보유선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고 이 자리 자체를 깬다라는 건 추세가 아랫방향으로 잡는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34,600원 정도를 매수단가로 잡으셨는데 35,000원을 저항선으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대한 돌파 여부들을 체크를 하시고 돌파 자체가 미흡하다라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정리를 하고 나서 종목 교체를 고려를 해보시는 그런 전략들을 제시를 해드리고 여기에 대한 강한 돌파가 들어와가지고 37,000원 정도를 넘어서는 그런 구조들이 만들어진다면 그때부터는 추세가 돌려치는 흐름들이 나오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종목들 상담해 주시느라고 초신님 고생 많으셨는데요. 앞으로 일주일간 또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저희 고수 서바이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초심님과 함께한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왕초보 최은정의 투자 일기가 답답하시다면 저에게 여러 가지 조언들을 또 보내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종목 추천도 괜찮고요. 또 여러 가지 투자 의견, 또 조언들 문자와 전화 게시판을 통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도 변함없이 오후 6시에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따뜻하게 하시고 주무시고요. 이번 주 목요일까지 추위는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내일 아침에도 출근길 옷차림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